시간이 이렇게 빠르지? 멜버른 시티가 쪼매내가지고 이동해도 거의 한 걸어서 5분, 10분 거리 숙소를 잡았어요. 이렇게 뷰가 보여요. 숙소 너무 예쁘죠? 사실 프렌즈의 영향으로 여기 에어비앤비 제목이 무슨 뉴욕 시티뷰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사실 예약을 한 곳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한식 배달시켰어요. 아니 순대국밥이 미치도록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찾아보니까 설렁탕만 있고 돼지국밥이 없더라고요. 왜지? 육전 치즈불닭 돼지김치찌개. 아, 이 김치는 처먹는 거 아니야? 지방이 더 많아 보여요, 쉽게 생각하면. 오늘은 좀 날씨가 그래도 좀 맑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있고 도서관 가서 일 좀 해보려고요. 도서관 가려고 나왔는데 토요일에는 1시에 닫고 또 유명한 카페들은 주말에 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그냥 빅토리아 도서관 가야 되나 하다가 사우스 멜버른 쪽에 한번 와봤어요. 여긴 또 시티랑 다르게 되게 조용한 그런 느낌이네요. 30. What's your name? I'm Yuzu. Hello, Yuzu. What coffee would you like, Yuzu? Oat milk. I already ordered. Arigato. No, I'm Korean. Oh, you're Korean. Ah, really? So, Koreana. Speaking Koreano. 멜버른 와서 진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해가 뜬 날이에요. 자다가 해 뜨는 거에 깨서 오늘은 브런즈윅이라고 여기서 되게 뜨고 핫한 그런 곳이래요. 그래서 거기 구경을 잠깐 갈까 합니다.
맛이. 진짜 맛있겠는데? 와, 여기도 멋있다. 우리 가려고 왔는 저기야. 행사해줘. 그냥 잠깐 이렇게 놀고 밥 먹고 또 도서관 가려고요. 대박이다. 달랑 초밥이 좀 웃기긴 한데. 오늘 도서관 가자마자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. 최근에 카페를 갔을 때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저 말고 제 옆에 앉은 남자분의 계산서가 화면에 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어? 하고 당황을 해가지고 어? It's the next? The next? 하고 자꾸 막 자꾸 다른 계산서가 떠. 그래서 영어를 왜 이렇게 못했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문법적으로 꼭 완전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어? That's not mine 하면서 그냥 I think it's for the man sitting next to m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때 말이 그렇게 안 나왔을까? 저는 물건 사가지고 바로 입고 끼고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늘 요거 바로 쓰려고요. 이렇게 털실이 자글자글 돼 있는데 너무 예뻐요. 사실 뿌리 염색을 못하고 와가지고 신경이 좀 많이 쓰였거든요. 요걸로 가려줘야겠어요. 오! 마음에 들어. 괜찮죠? 날이에요.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샀던 새 옷 입고 이렇게 갑니다. 오! 와. 우와, 이거 해리포터 같아. 손을 손바닥에 놓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봐. 아! 어머, 혹시 우리 기다리는 거 아니야, 쟤네 지금?
아니에요. 아, 얘 진짜 둘이 커플인가 봐. 서핑하러 들어갔나 봐. 중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일 기대하는 투어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나 지금 오늘 좀 엄청 흐려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. 뭐 먹을 거야? 이거는 뭐지? 여기서 선셋 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월까지 공사를 한대요. 어때? 귀여워. 유주야, 좀 어둡긴 하다. 맞네. 잘 썼다. 맛있다. 고수도 있었고. 먹어? 너무 좋았어. 먹었어. 뭘 그렇게 먹었어요? 난 우리가 내 발 앞에 있어. 다리 더 보여. 다리 어디가? 집꼬라지가 이게 뭐니? 짜자잔. 아이고. 아침에 나가서 오트라떼랑 크루아상 사왔어요. 제가 원래 핸드폰 메모장에 그 뭔가 소소한 행복한 내가 좋아하는 순간들 이런 리스트를 적거든요. 거기에 아침에 크루아상이랑 커피 먹는 게 추가됐어요. 오, 이번 멜버른 여행을 좀 계획하면서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커피를 그냥 한국에 있을 맨날 아이스 롱블랙만 먹으니까 커피 그 취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멜버른이 워낙 커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뭔가 여러 커피를 진짜 맛보고 좀 내가 어떤 커피를 좀 선호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야지 해서 커피를 진짜 진짜 많이 마시고 다녔잖아요. 그래서 그냥 필 꽂히는 대로 플랫 화이트, 그냥 라떼, 오트 라떼, 소이 라떼, 그리고 이제 멜버른에서 시작됐다는 뭐 매직 커피 그래도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조금
조금 확신이 생겼는데 저는 오트라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좀 고소하고 근데 오트라떼도 또 먹어보니까 달라. 이게 우유 브랜드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진짜 어떤 오트라떼는 진짜 그 오트밀을 이렇게 생으로 씹는 것 같은 그 나무 맛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. 원래 그 맛으로 먹는 건가? 한 2주 정도를 왔는데 확실히 시드니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딱 누가 미국에 비유하면 멜버른은 뉴욕, 시드니는 캘리포니아라는 얘기를 누가 했었는데 완전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멜버른 사람들은 멜버른의 시티가 되게 고층 빌딩도 많고 사람들이 뭔가 바쁘고 시드니는 좀 더 그 캘리포니아처럼 바다도 막 예쁘고 넓고 날씨 좋고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시드니는 진짜 항상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맨날 막 구름 찍고 막 하늘 날씨 찍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시드니가 좀 더 살기 좋지 않나 싶긴 해요. 근데 멜버른은 여행하기에 갈 데도 많고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멜버른이 좀 그 예술의 도시라 해서 뭔가 감성도 더 있고 카페들도 많고 막 아티스트도 작가도 많고 그렇다더라고요. 프렌즈 봐야지. 제가 지금 시즌 3 완전 후반부 달리고 있는데 리스가 왜 그러는 거예요?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아니 어제 남자친구랑 같이 보다가 진짜 아 못 보겠어가지고 진짜 이 스페이스를 몇 번을 눌렀는지 너무 경악스러워가지고 엄마 봐봐. 우와 이 뭐야? 바깥의 풍경. 와 이 어디 있는데? 숙소 있나? 어 숙소 뷰인데. 예쁘다. 해가 뜨는 거지. 이제 짐 정리도 거의 다. 끝났어요. 오늘은 이제 새벽도 비행기여서 아마 거의 쪽잠 한두 시간 자고 금방 또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멜버른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시드니에서 또 만나요. 안녕.